아무튼 녹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한장입니다. 네. 스팀 돌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워온 게임이에요. 예. 네. 일명 여포 키우기, 여포세스 메이커. 나도 일단은 이 게임이 뭐냐, 그냥 돌다가 봤는데 있길래 샀어요. 그리고 봤는데 뭐 평가가 긍정적이더라고.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샀습니다. 제가 제 돈 주고 질렀어요, 8,000원.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 게임이고, 뭐야? 야, 시작이 왜 안 돼? 저기 게임님? 자, 다시 키겠습니다. 이야, 8,000원 갖다 버렸다. 이야, 8,000원이다. 와, 8,000원짜리 게임이다. 오케이, 시작합시다. 이 게임은 픽션입니다. 실제 인물과 역사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통탁, 통한 말, 농서군, 임조연 사람으로 자는 중형이다. 일찍이 변방에 이민족을 토벌해 전공을 세웠고, 황건적의 난 때 노식을 대신해 황건적을 진압했다. 주지용님의 대표주자죠. 예. 자, 뭔가 설명충 오지네요. 예. 지금 장안으로 천도하여 낙양을 불태우고. 후한말인데요. 오케이. 장안 천도 후에 스스로 태사가 되어 동태사라고 하지. 바로 그 동탁으로 나는 환생했다. 안돼, 설정부터 억울하더라. 그래도 해보자. 여러분, 항마력을 장전하십시오. 여러분, 항마력 없이는 하기 힘든 게임인 것 같습니다. 현대인인 내가 왜 동탁으로 환생했는진 알 수가 없다. 소설이랑 연애하는 거임. 이왕 환생할 거면 유비나 조조 송건으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나라면 이현시인가? 나라면 조조입니다. 아니 뭐 키우기 게임이래요. 예. 자, 변방에서 태어난 난 살아남기 위해 무예를 달려냈고 험악한 서량의 땅에 적응하다 보니 어느새 내가 알리던 동탁과 행보를 서서히 따라가고 있었다. 이 시대의 특이한 점은 내가 알던 유명한 군주와 장군들, 부장들이 여자였던 것이다. 자, 어디서 많이 본 설정이죠? 저 옆 나라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건데. 미연씨 맞는 것 같은데. 글쎄요, 미연씨인지 뭐 미연씨 맞네. 잘 모르겠어요. 일단 해봐야 알겠지. 자, 내 이름은 여포 봉선. 아, 잠깐만. 언젠가 천하무쌍이 될 최강의 무전이야. 미연씨 플러스 경력. 아, 목소리는 예쁜데. 점점점점. 그 아이를 만나자마자 나는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았다. 이 아이는 언젠가 내 목을 벤다. 못 사신 것 같은데. 아니야, 일단 해보자. 한 시간만 즐겨보자. 왜 하필 동탁으로 환생해버린 걸까? 아, 나 순간 최선이 초선으로 보였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당장 여포를 죽이는 건 하책 중 하책이다. 미래에 나 동탁의 수금을 노릴 자가 어디 여포뿐이던가. 배신을 하지 않는다면 여포는 적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가장 든든한 무장이다. 여포 키우기입니다. 나는 십상시에 난이 일어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낙양의 별난이 일어나자 서량 10만 대군을 일으켰고 도망치던 환제의 신변을 확보한 후 쉽게 낙양에 입성하였다. 역시 같게 황궁 주변의 지안을 담당하는 집금호 정원이 눈에 가시었지만 여포를 꼬드기자 손쉽게 상관을 배신해 정원의 목을 베었다. 폐륜이죠. 예. 백한, 안녕하세요. 낙양의 정권을 지게 되었다. 모든 게 끝나 보이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내가 알던 동탁은 이 시기부터 승상이 되어 폭정을 펼치기 시작했고 반동탁 연합군에 의해 고전하다 말려낸 여포에게 목이 베인다. 나는 반대로 선정을 베풀면 그 미래를 피해 나갈 수 있을까 확신할 수 없다. 천하를 노리는 영웅이 어디 한둘이던가. 낙양 안에도 사정은 다를 바가 없다. 한나라의 관료들이 변방 출신의 장수가 실권자가 되는 걸 좋아할 리가 없다. 언제 누구의 사주를 받고 내 목이 떨어질지 알 수 없다. 호시탐탐 나를 노리는 자를부터 누가 내 목을 지켜줄 것인가. 그렇다. 내가 믿을 수 있는 무장은 여포뿐이었다. 동탁이 그랬던 것처럼 나에게도 선택의 여지가 없다. 좋아, 아버지. 잠깐만. 지금부터 아버지를 지켜줄게. 전쟁 게임인가 보네요. 아버지를 죽이려는 놈은 이 여포 봉선이 전부 해치워주겠어.
뭐지? 에어컨 28도인데 왜 소름이 돋지? 겨울인가? 그녀의 환심을 사는 데는 어떻게든 성공했지만 마음은 뒤숭숭했다. 여포 봉선, 누구보다 미안.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천하제일의 무장이다. 하지만 그 천하제일의 비장이 수틀리면 내 목을 벨지도 모른다. 여포와 부녀 관계가 된 건 좋았지만 이제부터 어떻게 하는 것일까? 십상시의 난으로 낙양이 아수라장이 되었기에 승상에 오른 나는 낙양을 제거내야 했다. 가문과 전란으로 진작에 양식이 바닥나 굶주린 사람들이 도적이 되어 노략질을 일삼는 판이었다. 지금은 전쟁보다 내정에 집중할 시기였다. 나는 둔전제를 시행해 병사들이 농사를 짓게 만들었다. 그런데 아버지, 문제는 언제까지 낙양에 틀어박혀 있을 거야? 나는 역적을 도발하고 싶다고. 더빙은 잘했어. 여러분 더빙은 좋아. 더빙은 좋아. 목소리 좋아. 목소리 좋아. 그래, 긍정적인 마인드로 가자고. 목소리 좋아. 아직은 때가 아니다. 답답해. 눈앞에 있는 거는 뭐든 쓸어버리고 싶은 기분이야. 여러분, 항마력을 장전하세요. 할 수 없지. 머리에 싸움밖에 들어있지 않은 이 딸내미가 본성을 억누르지 못하고 두덜대는 것이라. 생각도 여자가 됐단 건데 어후지라니. 이러다가 너무 싸우지 않는다고 내 목을 베는 게 아닐까.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확신할 수 없는 것이 두렵다. 발상을 바꿔보자. 나는 동탁 충영, 여포 봉선의 양아버지다. 기왕 양아버지가 된 김에 여포를 잘 교육시키면 다른 사람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의 여포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언젠가 누군가의 꿰매 넘어가 내 목을 벨 것만 같다. 여포를 꿰어낸 게 어디 왕윤뿐인가. 조조의 꿰매도 넘어가 나를 벨 수도 있고 유비의 꿰매도 넘어가 나를 벨 수도 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자, 말이 굉장히 많네요. 언제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파멸뿐이란 건 명확하다. 여러분, 왕위 계승만은 피하자. 자, 왕위 계승만은 피해봅시다. 자, 여포 봉선. 뭐야, 왜 초선이 왜 메이드복을 입고 있는 거지? 고등! 고등! 메이드복 뭐야? 안녕하세요. 자, 큐브죠? 예, 큐브입니다, 큐브. 자, 이번 달 일정을 정해달래요. 아버지가 나한테 시킬 일이 있다고? 허허. 낙양의 재건을 도우라고 하셨어요. 낙양을 재건하는데 역시 야시시한 이현씨였어. 잠깐만. 메이드복 초선. 아, 잠깐만. 나 이거 잠깐 검색 하나만 한번 해볼게. 나 이거 잠깐만. 경찰 아저씨 여기에요. 잠깐만, 나 이거 검색 하나만 한번 해보자. 위험한 게 있나 없나만 확인할게요, 잠깐. 자. 그러고 보니 초선이 여포랑 동탁의 끙끙이 파트너지 않나. 미인계 초선이죠. 공짜로? 뭐야? 그럼 안 할 거야. 딱 여포만 전부 더빙을 해놨네요. 네. 진작 그렇게 말할 것이지. 웬 수련? 난 지금도 충분히 강한데. 뭐? 귀찮을 것 같은데. 엔딩이 몇 개일까 이거? 보통 이런 류의 게임은 엔딩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일단은 설정에서 저장하기 빈슬롯 1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왜 저장을 하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장을 해야 오프닝을 안 봐요. 자, 일단 여포 상태 체력 100에 통솔 10에 무력 200에 지력 10 정치 10 매력 0 업보 0 피로 0. 인연은 뭐야? 조조, 유비, 원소, 손견, 초선, 동탁이 있네요. 대화하기, 최근의 상태. 나는 나 말고 아무도 안 믿어. 당연한 거 아니야? 내 목이 위험하네요. 사람들이 날 싫어하든 말든 신경 안 써? 아나무인. 현덕이란 자의 소문을 들었는데 아버지는 알아? 내 목을 딸 친구입니다. 자, 도구도 있고요.
아직 뭐 없네요. 옷장, 평상도 하나 있네요. 거리, 도구점, 옷가게, 식당, 절, 절? 자, 프린세스 메이커의 교회와 같은 형상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도 뭐 구매하는 게 따로 있고. 아 잠깐만! 아니 왜 취소가 아니 왜 취소가 오른쪽에 있는 거야? 아이씨. 이렇게 된 거 똑똑해져라. 자, 사운드만 좀 올릴게요. 보이스. 낙기 신공 실패. 비유비유님의.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봅시다. 자, 일단 뭐 수련 있고 의뢰 있고 휴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바캉스겠고. 방치는 뭐야? 감시. 일단은 처음에는 돈을 지금 돈을 다 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일단 이렇게 한번 가보자. 101호. 야, 살짝 느리네요. 네, 안녕하세요. 나도 지금 내가 뭐하고 있나 싶어. 자, 6번 성공, 4번 실패. 그래도 돈은 벌리네요. 피로가 너무 많이 안 쌓이도록 조절을 잘해야겠죠? 약간 프린세스 메이커 방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냥 품에 본다는 느낌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뭐, 내 얼굴에 뭐 묻었어? 기분 나쁜 놈이네? 조선아, 난 들어갈 테니까 이놈을 썩 내쫓아버려. 자, 아마 무슨 상인 같은 것 같은데? 관상을 보아하니 아버지를 죽일 팔자로군. 얼굴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법. 이렇게 방치하다간 큰 화를 입을 걸세. 그 뭐냐, 프린세스 메이커에 나오는 그 누구냐, 그 점술가 할머니. 미래를 좀 점지해주는 그 할머니겠죠. 오케이. 자, 일단 설정에서 게임 속도를 아까 여깄다. 게임 속도를 4배로 할게요. 그 대화를 꾸준하게 하자. 이상하게 귀 큰 사람을 보면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 유비죠. 책을 읽어도 무슨 소린지. 강동의 호랑이? 그게 누군데? 아직은 뭐 만난 사람도 한 명도 없고. 절은 뭐야? 기부를 하시면 업보가 사라질 것입니다. 음흠. 여성복, 차파오? 여성복, 천금. 차파오, 천금. 아니, 왜 이렇게 비싸? 자, 일단 돈을 봅시다. 지금 멍청하게 돈을 다 날리는 바람에 돈이 있어야 돼요. 자, 빠르게 봅시다. 지금 낚여가지고 돈이 없어. 한 푼도 없어. 땡전 한 푼 없어요, 지금. 이놈의 여포는 결국 여기까지 기어들어왔군. 돈이 벌리지가 않네. 나는 나 말고 아무도 안 믿어. 정치 같은 거 머리 아파. 난 요즘 본초라는 자의 이야기가 들리던데. 원소 얘기하는 건가? 본초면은? 원소 맞지? 본초가. 자, 일단 돈이나 봅시다. 돈이 없어. 왠지 마지막에 목 날아갈 것 같은데 내 느낌은. 지금 굉장히 목 날라갈 필인데. 자, 돈이 좀 많이 벌렸습니다. 현덕이란 자의 소문을 들었는데. 뭐 달리 뭐 다른 뭐 대화는 알아? 안 나오네요. 예.
휴가는 한번 볼까? 이거 CG 같은 거 나오겠지 분명? 한번 보자. CG 한번 보자. 뭐 어떤 CG 나오나. 오, 10번 성공 나이스. 아, 있네요. CG가 있네요. 예. 어, CG가 있네. 좋네, 좋아. 어, 그래. 이런 게임은 CG 보는 맛으로 하는 거지. 자, 이제 뭐 더 살 수 있는 건 없어요. 어. 뭐 올려봤자 의미 없고. 무술 수련이 제일 싸네. 병법 한번 공부해보자. 여포의 병법? 안 맞는 것 같은데. 장료야? 얘가 장료라고? 야, 돈 순식간에 사라져. 야, 돈감 너무 심한데? 세 번 바로 가자. 보니까 지금 떨어지는 양이 그렇게 막 크지가 않은 것 같아. 아, 올라가는 양이 피로도가 많이 안 올라가니까. 농사 의뢰를 마치고 돌아가던 어느 날. 저 소는 뭐지? 이 근처에서 본 적이 없는 시커먼 소인데? 흑우입니다. 흑우요? 흑우? 흑우라. 왠지 신경이 쓰이는데? 흑우라. 그러게 신경이 쓰인다. 비트코인. 조용해. 왠지 신경 쓰이지만 모른 척 합시다. 흑우냐? 흑우라고 만들었냐? 자, 돈이 좀 많이 모이네요 이제는. 자, 이제 배울 거 배우고. 나 병법 공부하는 거 맞지? 잠깐만, 이건 뭔 게임이야? 이거 여포세스 메이커요. 학문을 공부해보자. 얘가 가오라고? 어, 나름 10번 성공했어요. 나이스. 자, 봄 시즌입니다, 여러분. 아, 근데 시즌 되게 예쁜데? 중국 게임이냐, 이 게임이냐? 한국 게임이요. 질렀습니다, 제 의지로. 맹덕이란 자의 소문을 들었는데 아버지는 알아? 책을 읽어도 한국 게임 같던데요? 귀 큰 사람을 보면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 중국 외국 게임인가? 나 모르겠어. 모르겠어. 자, 무슨 옷이 뭐 천금이 납니다. 천금을 주고 사야 돼요, 옷을 구하려면은. 일단은 지금은 돈을 좀 벌자. 나 뭐든 돈이 있어야 돼. 어차피 체력도 같이 올라가니까 좋은 거라고 생각하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것도 막 뭐냐, 수학지 같은 거 있으려나? 인터넷 소설 원작 게임 리어 쿠키. 이거 인터넷 소설이 원작이에요? 아, 진짜? 요렇게 하고 다음에 쉬자고. 자, 보너스금 들어오는 게 개꿀이네요. 학문 공부. 공부. 방치 한번 해볼까?
아우 10번 성공 좋습니다. 성공률이 되게 높네요. 뭐야 이벤트야? 무술 대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 근데 그거 꼭 나가야 하는 거야? 있네요 수학제. 미쳤는데. 어떻게 할까? 뭐? 왜 나랑 인연이 없다는 거야? 말싸움이라면 나도 자신 있다고. 왜 메이플 안 하나요? 나중에 할 거예요. 자 수학제. 무술 대회 한번 나가봅시다. 설마 질까? 여뻔데 질 수도 있어. 근데 황보숭은 왜 남자냐? 야 우리 왜 이거 프린세스 메이커 저작권 고소 안 들어오냐? 글쎄요 난 모르겠다. 기획 그날을 기다릴게요. 우리 보숭이 형은 왜 남자냐? 다음 상대는 화웅? 얘가 화웅이야? 아 뭐야 이건. 야 이건 뭐야? 야 이거 가위바위보야? 야 이거 강하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아 이거 가위바위보 뭐야? 이겼다! 아니네? 한 번! 안 돼! 야, 씨! 이거 꿈이 분명해. 이건 악몽이야. 여포가 졌어. 일어나면, 이 꿈에서 깰 거야. 초선아, 빨리 집에 돌아가자. 아, 이거 소리가 리셋이 안 되네. 저거 대화창 끝날 때 없어져 줘야 되는데 소리가 그냥 같이 이어지네요. 소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한번 해보자. 가자. 여포가 채영에 비해 마음이 풍부하군요. 아. 자, 또 CG입니다. 여러분 CG예요 CG. 자, 마이너스 3원이 됐습니다. 나 이거 파산하겠는데? 정치 같은 거 머리 아파. 난 그냥 적장에 목이나 매는 게 편해. 그래 머리 아픈 거 하지 말고 돈이나 벌자. 돈이나 쭉쭉 벌자고요. 이봐 돈 잘 버네. 자 후구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것 같은데 갑자기 그렇게 후구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후구 코인 떡상했나 보네요. 허밍하는 거 보니 농구나 해라. 후구 후구. 자 11월 달이니까 아마 겨울 CG가 나오지 않을까. 아니네요 가을 CG네요 그냥 아직도. 후구들 여기다 가져와. 12월 CG는 바뀌지 않았을까? 이것도 CG 모으는 맛이 있는 거거든. 너는 원래 이리 이래 이 자녀. 12일이지. 겨울 CG 한번 보자고요. 겨울 CG네요. 예. 뭐야? 이놈이 또 57금을 주면 관상을 봐주겠어. 돈이 없는데. 뭐야 돈을 안 줬는데 왜 돈이 됐냐?
초선아, 뭐해? 아무것도 아니긴. 마이너스 26원. 뭐 숨기고 있는 거 있지? 선녀를 봤다고? 여름휴가 때 한번 가봐야겠네요. 여름휴가가 언제나 7월달이냐? 빚쟁이 흑구. 흑구 없제? 괜찮아, 여포가 돈 벌어올 거야. 메이드가 왜 나오죠? 초선입니다. 메이드 아니에요. 메이드가 왜 나오나요? 메이드 같지만 초선입니다. 메이드 아니에요. 예. 자, 농사 두 번에 휴가 한 번. 3월이죠? 자, 3월이면 봄 시즌이지. 한번 봅시다. 뭐야, CG가 안 바뀌었는데? 야, 설마 이거 CG 우려먹기냐? 설마 내내 이 CG는 아니겠지? 의상이나 한번 볼까요? 돈 벌어가다가, 돈 벌어가지고. 신기한 물품. 어? 서역풍 의상, 지인 쌍화탕, 손자병법. 에, 안 사, 안 사. 이상한 옷을 입고 있는 네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알긴 안 해. 메이드 보고 이상한 후구들이 다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안 돼! 떡락했어! 안 돼! 후구 떡락했나봐! 영리한 후구들이군. 어? 이건 후구의 뿔인가? 심상치 않은 물건이군. 일단 아, 가지고 큰일났네. 가볼까? 아이고, 봄 왔다고 한강이 따뜻했나벼. 날 싫어하든 말든 신경 안. 좋아하는 색깔? 당연히 빨간색이지. 자, 옷이나 한번 사보자고요. 뭐 여성복도 있고 차파워도 있는데 지력 증가가 있네요. 이름도 껴봐야지. 아, 이게 여성복이야. 오케이, 지력 올라간답니다. 아. 5월이면은 아직 봄 시즌인가? 어쨌든 피로 많이 쌓일 테니까 한번 갔다 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맞네, 봄 시즌 그냥. 중국의 먼 기모노. 기모노? 그러게.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무술 수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한번 나갔다 오면 되겠다. 어차피 7월에 바캉스 보낼 거니까. 뭐야? 그래? 옷을 바꿔 입어서 그런가? 여포의 매력이 12 올랐습니다. 오케이, 득이네요. 자, 무술 수련 두 번에 바캉스 한 번. 설마 돈이 왕창왕창 깨지진 않겠지? 왕창왕창 깨지네. 500, 500이 설마 맥스니? 아, 여름 시즌입니다. 좋구요. 뭐야, 왜 이리 자주 해? 그거 꼭 나가야 하는 거야? 4년 차래요, 4년 차. 게임이 괜찮은데. 4년을 채우면 게임 끝난답니다. 저 여자는 뭐지?
옷이 특이해 보이는데? 선녀? 오늘 집값은 잘 받았네.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나? 선녀? 하늘에서 내려온 여자 말이야? 아니야, 내가 진짜 선녀를 봤다고. 이거 한 번 더 눌러서 이걸 이렇게 넘어갈 때는 소리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보고 있으면 말이야. 살짝 아쉽네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 다른 사람들이 앞으로 뭘 할지 전부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혹시 미래에서 왔다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 그렇지? 하긴 내가 꺼냈지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네. 눈치만 빨라가지고. 거기 뭐야? 계시오. 이놈이 또 왔네. 57금만 주시면 관상을 봐주겠소. 중랑장이 될 팔자야. 중랑장? 중랑장이 뭐지? 자, 이번에야말로 대회 나갑시다. 이번에야말로 이깁시다. 다음 상대는 원소? 원소야? 너무 순하게 생겼는데야? 자, 2500대 430, 1000대 250. 누가 봐도 내가 이기지 않냐 이거? 이겼다. 다음 상대는 장료? 자, 장료 1500대 250. 아이, 가위바위보라는 게 너무 좀 그런데. 아, 뭐야? 아이, 뭐야? 얘 왜 이렇게 잘 싸워? 이겼다. 유비? 어, 잠깐만. 유비가 제일 귀여운 것 같은데. 대항해 시대 백병 보는 것 같네. 되게 귀엽게 생겼네요. 1250에 2250? 어떻게 올라왔냐 얘는? 이었어. 당연한 결과. 4000? 저렇게 귀여울 리가 없어. 유비소프트요? 황건적 포에버? 객잔, 저작거리, 황건포벌. 자, 일단 4,000원 받았으니까 받은 김에 어제 저번한 것 때문에 어제보다 그저께보다 두 배는 많이 팔린다. 차 파워고 한번 구매해볼까요? 피로 20 감소. 어우야. 어우야, 일러스트 어우야. 어우야, 위험하다. 자, 객잔, 저잣거리, 황건토벌. 업보가 쌓이네? 한 번만 뛰어보자. 아니, 풍성한 마음이 자기 뚝배기보다 큰데. 황건적 잔당이 나타났다고? 이럴 때 한탕하지 않으면 언제 제대로 한몫 챙기겠어? 가자! 출전이다! 어, 매력이 급속도로 증가하네요. 다 실패했어. What the hell? 자, 이번엔 살 수 있죠. 아, 이거 사고 싶은데. 힘에 삼아 엔딩 가자. 공주 엔딩 가자고? 가능할까? 대체 어디서 이런 물건을 구하는 거지? 그러면 공부를 해야지.
지력이 잘 오르네요 생각보다. 500금씩 날아가고. 원내 정치인이 돼야지. 그래. 잘 먹고 잘 삼. 그래. 원래 돈을 벌어야지. 돈을 벌고 정치질을 해야. 이렇게 가자. 체력이 다다리 깎이니까 한 번씩 체력을 채워주는 것도 해주고. 그리고 여기는 군주제여서 비선실세도 합법임. 저잣거리 무술 수련 12월 바캉스. 오케이. 피로 많이 쌓였죠. 굉장히 많이 쌓였습니다. 투닥투닥 하는 것 같네. 아, 시즌 돌려막기예요. 아, 제일 아쉬운 부분이다. 제일 아쉽다. CG 돌려막기. 아, CG 좀만 더 늘렸으면 좋았을 걸. 근데 CG 돌려막기는 저기에도 괜찮기 때문에. 그렇지. 금방에서 못 보던 새인데. 서양이 좋냐 동양이 좋냐 취향 차이인데. 뭐야? 적군이 쳐들어오는 건가? 후구다. 농사꾼이 없냐? 여러분, 후구 떡상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지? 이 많은 소떼들이 대체 어디서 나타난 거야? 외양간을 잃고 떠도는 후구들입니다. 이 많은 후구가 다 외양간을 잃었다니. 참으로 불쌍하구나. 먹을 것이라도 좀 줘야겠다. 여봐라! 후구는 저주받은 존재. 아니, 왜 이렇게 싫어? 왜 이렇게 싫어해? 적선한다. 갈 곳 없는 후구를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무인의 도리가 아니다. 내가 책임질 테니 이 후구들에게 먹을 것을 주거라. 천금이 사라졌다. 좋은 일을 하니 마음이 평화롭군. 내가 안 평화로워! 분명 제 후구들은 먼 물결표 조선의 한양이란 성에서 온 것 같사옵니다. 그런가? 여기서 후구는 개발자인 듯. 뭔가 큰 사고를 친 것 같아요. 이거 한번 해보자. 그래도 지역이 이제 150인데 지력이 쭉쭉 올라가는구만. 글쎄요. 아, 잘 모르겠어. 나 돈을 좀 벌자고. 너무 가난하다. 진짜 조금씩밖에 안 오른다. 아, 네. 그래도 뭐 성장이 없으니까 CG도 하나인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자고. 캐릭터가 성장하는 건 아니잖아. 키가 커진다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좀 아쉽네요. 예. 네. 별달리 뭐 다른 건 없네요. 뭔가 좀 특별한 이벤트 같은 거 없나? 당연히 이제 곧 있으면 4년 끝날 것 같은데.
아파트 뒷 맹덕이란 자의 소문을 들었는데 아버지는 알아? 얘는 어떻게 만나는 거지? 집안일이나 한번 시켜볼까? 아, 초선이랑 인연이 증가하네. 자, 수업 두 번에 바캉스 한 번. 그래도 그나마 CG는 이뻐서 계속 한다마는. 언제쯤 100% 성공일까? 이 시대의 비키니라. 사모님. 뭐? 나보고 학자가 되라고? 에이, 그런 건 질색이야. 매력을 올리면 어떻게 되려나? 선녀다. 아, 선녀다. 이번엔 절대 안 놓칠 거야. 잡았다. 세상에. 선녀의 옷을 잡고 실랑이를 벌였다. 설마 아니지? 갑자기 어디서 나온 연기야? 어? 선녀 옷만 남기고 선녀가 사라졌네? 세상에, 바꿔치기 예술이야? 선녀의 옷을 얻었다. 뭐야 이게? 옷을 버리고 도망가다니. 치. 그런데 이 옷을 입으면 나도 선녀처럼 날아갈 수 있나? 한번 시험삼아 입어볼까? 얍. 선녀는 아이 요포는 크게 점프했지만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다. 뭐야? 날 수 없잖아. 가끔은 이렇게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는 것도 괜찮네. 뭐지 이 구석게임은? 여포 키우기입니다. 아버지는 예.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중앙의 권력을 노리는 흔한 지방 군벌이라 생각했는데 보고 있으니 꽤 훌륭한 사람인 것 같기도? 여포와의 인연이 깊어졌다. 업보가 하락했다. 좋군요. 이건 뭐지 근데? 자, 일단 선녀 옷을 입어봅시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통솔, 무력, 지력, 정치 증가, 매력 증가? 잠깐만, 뭐야, 갓옷인데? 야, 비주얼은 별론데 갓옷인데, 이거? 이거 배경 니폰 맞죠? 문화전 백한량 취향 게임구만, 문역 게임이냐? 모르겠어요. 저 옷 입어야지 힘의 엔딩 볼 수 있겠구나. 뭐냐, 그거 올려야 되잖아. 매력 올려야 되잖아. 매력이 잘 안 올라. 아, 이제 100% 성공하네요. 마지노선이 190 이상인 것 같습니다. 자, 아서스 엔딩만은 피합시다. 이상하게 귀 큰 사람을 보면 마음 조상이 날 너무 귀찮게 해. 그 애 그냥 돌려보내면 안 돼? 가자, 무술 진검승부다. 다음 상대는 원소? 자, 원소입니다. 약하죠? 아, 제발. 다음 상대는 손견? 야, 손견은 처음 보죠. 설마 호랑이라서 이렇게 해놓은 거야? 위에 줄무늬 같은 거? 오, 쎄. 아니, 기모노 입고 싸우는 거요? 네. 다음 이겼다. 상대는... 자, 얘가 제일 센 애입니다. 화웅. 아, 제발. 이겼다. 자, 사천양과 승자의 검을 받았습니다. 좋구요. 사천양이 주요하지. 어? 난데? 실대로 말할 수가 없다. 길에서 내가 주웠어? 드디어 제학문을 확실히 전도하는 방법을 얻어주었다. 좋은 사.
사람이 임자하냐?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네, 죽은 사람 임자라는 마인드는 굉장히 안 좋은 마인드입니다. 잘못하면 잡혀갈 수도 있어요. 자, 일단 뭐 매달 올려준다니까 이거 하나 믿자고. 디코 스팀 카톡 전부 차단하고 대항원 해야지 풀어준다고 하니 먹힘 키우. 뭔 방법이야 그건. 나 진짜 CG에 돌려막기만 아니었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진짜 제일 아쉬운 부분이네요 그게. 그리고 뭔가 약간 컨텐츠가 약간 부족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다 샀지? 살 것도 다 사버렸고. 돈은 모였는데 딱히 쓸 데가 없는데? 어차피 매력 올리려면은 일을 해야 되잖아. 녀포 뭐? 녀포입니다. 녀포. 이 게임 엔딩 잘못 보면은 동탁 모가지 날아가는 엔딩 뭔데요? 예. 그 친하게 지내보려고. 여자 지포란트. 뭔 개소리야? 이게 동탁 목 날라가는 게 몇 년도더라? 194년인가? 아, 이 일러스트 마음에 든다. 일리가 있구만. 자, 돈만 꾸준하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돈 쓸 데도 없어요. 근데 돈을 돈을 쓸 데가 없어. 겨울 CG도 마음에 든다. 일러스트레이터 누구지? 유비다. 내가 여포인데 왜? 아, 그러고 보니 본 것 같기도 하고. 유비가 더 귀여운데? 전 원래 뉴비 별로 안 좋아하는데. 평점이 낮더라니. 그래서 말야, 내가 그놈을 혼쭐을 내줘서 쫓아냈지. 한덕은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야. 그와 어울리면 것 같은데. 정말 즐거워. 일단 한번 시작한 거 엔딩은 보자고요. 멀티 엔딩인 것 같으니까. 어우, 나이스. 잘 벌린다 이제 돈. 근데 벌어봤자 쓸 데가 있나? 후구다! 후구다, 후구다! 후구다, 후구! 아니, 너희들은 후구가 아니냐? 여러분, 양이 증가했대요. 떡상했나봐. 아니, 쓸데없이 돈만 늘어나잖아. 아니, 만냥이라니. 고맙다, 후구야. 여러분, 후구코인 떡상! 여러분, 이게 비트코인이다. 후구들의 위력. 이것이 존버의 위력이다. 아, 존버 좋았고. 자, 서역풍 의상. 대체 어디서 이런 물건을 구하는 거지? 자, 서역풍 의상을 받았습니다. 서역장사? 흥미. 그럼 그렇지. 요즘 들어 느끼는 건데 아버지는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아. 이거 살짝 떨어져서 녹음한 느낌인데? 약간 소리 작다? 이 낙양에 꼭 필요한 사람이란 뜻이야. 자, 목 날라갈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죠? 진심으로 아버지라 생각하진 않았는데. 됐다, 일단 목은 붙었다. 요즘 들어선 정말로
아버지처럼 느껴지기도 해. 앞으로도 잘 부탁해, 아버지. 안 좋은 이벤트인 것 같은데? 여기 모바일도 있다는데 인기 캐주얼 게임 2위네요. 아 진짜? 갓겜 판정남. 현덕이란 자의 소문을 들었는데 아버지는 요즘 들어 인상이 좋아졌다는 소리를 들어. 아버지가 보기에도 나는 정건양을 배신한 게 아니야. 그가 나를 배신한 거지. 이들이 여포 포함 동상여자 되는 소설이었던 것 같은데. 난 일단 그 소설을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일단 매력을 풀 수치로 올리면 어떻게 되려나? 이 게임 뭐 등용 이런 것도 없잖아. 돈도 돈대로 졸라 많고. 아 맞다, 아까 산 거 서역풍. 저기 자 열심히 합시다. 얼마 안 남았다 이제. 룩도 저게 마지막이야 이제. 다 샀어. 더 없어. 대체 어디서 이런 물건을 구하는 거지? 자 유비 또 유비네요. 오늘도 이야기나 나눌까? 현덕의 말은 일리가 있어. 한나라 황실의 부흥이라. 아버지는 정말로 잘하고 있는 걸까? 적토마는 정말이지. 아마 저 사람은 남만무역 장인인 듯. 예전에 비해 머리가 좋아진 것 같아. 유현덕. 왠지 모르게 사람을 끌어들이는. 적토마는 정말 최고야. 시공의 폭풍은 정말 뭐지. 이상하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느낌인데. 착각인가? 착각이겠죠 여러분. 여포는 뚝배기가 점점 똑똑해지고 있다. 여포의 머리가 좋아지는 소리 들립니까? 야, 돈도 많은데 이제 일 안 해도 되겠다. 돈도 졸라리 많은데 지금. 동탁과의 인연이 100%입니다. 죽을 일은 없겠죠. 얘가 조조라고? 야 난세의 간홍이 너무 순하게 생긴 거 아니냐? 어? 맞는데? 그런데 당신은? 그래? 맹덕은 정말 똑똑한걸?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병법에 해박하다니. 유가비가 전쟁이 나가면 연전 연수이겠어. 하지마. 코인하지마. 조조 맹덕 좋은 녀석인 것 같아. 사람을 보는 눈이 있는걸? 자 병법이나 한번 배워볼까 해. 어차피 남는 게 돈이야. 남는 게 돈이요. 근데 약간 프린세스 메이커에 비해서 너무 이지한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남는 게 돈이요. 돈이 넘쳐. 남는 게 돈이요. 여러분 돈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황건적 잔당이 나타났다고 들었는데. 어? 응? 자 손견입니다. 아니 조자는 당신의 군대는 정말로 강하군. 딱히 더러운 건 아닌데
병사들을 그렇게 잘 지휘한다니 참으로 뛰어난 장수야. 이 녀석이 미쳤다. 너 나보다 강해? 그런 말을 하고 싶으면 먼저 날 쓰러뜨려보라고. 야 상아, 이거 지면은 결혼해야 되는 거냐? 두방? 약골이네. 무슨 소리야. 자기가 흘리고 간 건데 돌려받고 싶으면 지가 오겠지. 지가 오겠지? 네. 일단은 뭐 그렇다고 생각합시다. 지가 올 겁니다. 그냥 양아치인데요. 그니까요. 조용해, 조용해. 목 날아간다. 팀에서 말하면 고풍스럽게 돌려줘야 하는데. 그러니까. 잘했어. 분명히 머리도 좋아졌고 매력도 있어졌는데 왜 이렇게 지멋대로일까 애가? 의자매. 의자매? 세 번 만나고 의자매를 한다고? 내가 자매가 된다고? 야, 잔치. 야, 이 뭐하는 애야? 세 번 만나고 의자매를 맺지? 그래 동생. 동생을 건드리는 놈이 있다면 내가 폭주를 내주겠어. By this point in your broadcast, you should have consumed at least 4 ounces. 현덕관은 이제 가족보다 가까운 사람이 일곱 단타. 동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어. 저거 뭐야 대체? 물 마시고 방송하래. 적토마는 정말이지 최고야. 조맹덕은 장수를 극진히 아끼는 것 같아. 예전에 비해 머리가 좋아진 것 같아. 그럼 뚝배기가 좋아져야지. 어떻게 올린 건데? 매력 500까지만 채워보자. 무슨 뭐야 엔딩이야 벌써? 아 잠깐만이야. 건강을 책임지는 트위치. 아 잠깐만 뭐야? 아 잠깐 왜 이렇게 짧아? 아니 잠깐만 야 이제야 만나기 시작했는데 왜 엔딩이야? 최고의 하트머요. 아니 이제야 만나기 시작했는데 이제야 벌써 엔딩을 본다고? 뭔데? 5년짜리 게임이래요. 자 엔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낙양에서 보낸 4년은 바람처럼 지나갔다. 성인이 된 여포는 이제부터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조선아 요즘 말 못할 고민이 생겼어. 요즘 아버지를 보면 중입니다, 아버지. 너무 신경이 쓰여. 목을 날릴라고. 너무 신경 쓰인데 목 날릴라고. 그래, 그건 목을 치려는 거냐? 아버지를 볼 때마다 너무 신경이 쓰여서 잠을 잘 수가 없어. 죽이고 싶나 봐. 그래 안 돼. 그래도 아빠인데. 그래 아버지인데 내가 어떻게. 그래 방천학은 건 뭐냐 거두려무나 배시려고. 응? 아니 잠깐만 너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데? 반란 일으키시는 줄 알고? 아 뭐야 이게? 뭘 보고 있는 거야? 아 이번에는 제대로 이해한 거 맞지? 그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반란이라고? 그래? 한두 번 한 게 아니구나. 부녀간에 터놓고 제대로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그게 그렇게 좋을 되나? 것 같아. 그럼 다녀올게. 자 여포는 동탁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밝혔다. 잠깐 이거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아 그러게. 아 혼란하다. 그래서 아버지의 대답은? 난 이 결혼 반대일세. 아니 그럼 안 되지 네가. 역시 아버지는 다른 사람 아버지에게 말하길 잘했어. 야 잠깐. 야 엄마 아버지가 좋아. 야마! 딸에게 죽지 않으려 애지중지 키웠는데 이런 결말이 될 줄이야. 세상에. 나는 살아남은 데 성공한 걸까? 이제 나를 신부로 맞이했으니까 더 나한테 신경 써야 돼.
혼란하다. 미친, 이게 뭐야? 싸늘하다. 혼란하다. 여포는 동탁의 신부가 되었다. 한양식 엔딩이잖아, 미르치. 아, 이게 아니야. 다시 시작인가? 아, 삼국지라니, 세상에. 아, 싸늘하다. 혼란하다. 밖에서는 뛰어난 무예의 실력으로 동탁의 신변의 위협에서 구해주었다. 나랑은 안 어울리는 일이라 생각했는데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다. 누가 뭐라고 해도 거한이나 하시죠. 나는 아버지가 제일 좋으니까. 자, 그래도 엔딩 봤으니까 CG라도 보자. 뭐야, 잡은 뭔데? 그니까 직업 뭔데? 너무 쉬운데 게임이? 난이도가 너무 쉬운, 너무 캐주얼한데? 아 잠깐만, 야! 아 잠깐만, 엔딩 어디 갔어? 엔딩 CG 어디 갔냐고? 야 엔딩 CG! 야 딸내미 엔딩 CG 어디 갔어? 저기요? 저기요? 딸내미 엔딩 CG 어디 갔어요? 저기 제작자 씨? 키키키유. 이 엔딩 만든 사람 사실 칸냥님 맞죠? 내 말 맞죠? 로리킹님. 아니요, 저 아닙니다. 설마 진짜 끝이냐 그냥? 야 엔딩 CG 어디 갔어? 어 그러니까 이거 CG집도 없네? 돈 주고 샀음. 만개입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시킨 일이 있다고? 아니 8,000원짜리 게임에 뭘 봐라. 아니 적어도 CG집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게임이면 아니 적어도 CG집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운드 캔슬도 와, 안 되고. 이런 걸 돈 주고 사는 사람이 있구나. 한양님 원핸드 클래핑이라는 게임도 재밌어 보여요. 어제 생존 게임은 잘 생존했나요? 네, 잘했습니다. 무료, 자, 일단은 20분이면 끝남. 네. 대항해 시대 해요. 키키키읗. 놀랍게도 네. 근친 엔딩으로. 아, 양딸이니까 근친은 아닌가? 어쨌든 역시 8,000원 다운 게임에 네. 8,000원짜리 엔딩 있네. 엔딩을 봤습니다. CG집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았을 거를. 다음에 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무려 65분 했습니다. 환불할까? 어쨌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